자, 오늘은 특별히 정유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2분기 정유주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유주들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배경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만 본다면 2분기 특히 정유주의 대표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죠.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 지난 분기죠. 2분기 영업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6,590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 수치가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분기 1조가 넘었었거든요. 또 작년 동기는 1조 1,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 분기와 작년 동기 대비를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35% 정도 실적이 격감한 거의 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최근까지도 주가가 좀 부진했다는 건데, 하지만 아주 최근에 들어서 유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2분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3분기, 4분기 들어서는 정제반입이 최근에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 기준 7달러 후반대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 근처로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어느 정도는 상향 안정될 소지가 높은 그런 상태라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주력 사업 부분 중 윤활 기유가 있고요. 또 파라자일렌 등의 현재 석유 화학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들 제품 가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그와 관련돼서 LG 화학이나 한화케미칼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기초 이분보다는 복합 석유 제품들의 가격이 마진이 좋아지면서 그들이 LG 화학 어제 실적이 발표된 것을 보면 아시듯이 상당히 현재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LG 화학도 또 한화케미칼도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는 정제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해서 최근 들어 정책 방향도 정책 분위기도 그래서 더욱더 현재 배당 투자가 좀 앞당겨지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정제 관련주들입니다. 일단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 S51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칼텍스를 갖고 있는 GS 칼텍스의 지주회사 GS가 또 있고요. 또 현대 오일뱅크의 지주회사인 현대 로보틱스 91% 지분을 갖고 있죠. 현대 로보틱스도 그와 관련된 수혜주가 된다는 것까지 파악해 두시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